스파키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민입니다. 이제 뭐 잇몸 통증이나 이런 건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고요. 밥 먹을 때큰 불편함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치근단 절제술 한그 이제 잇몸 부분도 완전히 지금 잇몸이 자라나진 않았는데, 아, 뭐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감기는 뭐 애시당초에 다 나았고, 이게 제가 삼재예요, 삼재. 1981년생. 근데 저는 사실 미신은 믿지 않은데 자꾸 이게 겹쳐서 오더라고요. 스트레스, 뭐 코로나, 뭐 센터 문 닫는 2주간 닫았던 거, 뭐 그로 인해서 월급 반토막 난 거, 뭐 등등. 월급은 반토막 났는데 딱 이번 1년째니까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그거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네. 이제 몸이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감기 두번 걸렸지. 이번 2020년은 참 그러네요. 제가 2018년부터 2018년에 신경치료, 2019년에 그 신경치료한 부분이 잇몸에 뾰루지, 2020년 4월에 그 이제, 아니 3월 중순에 이거 그 뾰루지 난 부분에, 그 뾰루지가 나면 안 돼요, 잇몸에. 그 나면은 그 치아는 거의 작살 난 거예요. 뿌리 부분이 썩었다는 거니까 긁어내든지 치아를 발치하든지 해야 해요. 근데 웬만하면 발치를 안 해야 하는데, 발치를 안 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 고생하는 거예요. 피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감기 오고 잇몸 헐고 막 그런 거죠. 밥 먹을 시간이니까 좀 자유롭게 있겠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 한 시간이 있는 거니까 계약서에도 있고.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4월 말에 쓴다네요. 원래 계약은 이번 2020년 4월 15일부로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16일 써야 하거든요. 근데 4월 말에 쓰겠대요. 계산하는 건가? 근데 이게 노동법에 그게 있더라고요. 통보를 미리 해줘야 한다고, 만약에 자를 거면. 그거 아니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 계약서 쓰는 게뭐 오래 걸린다고. 아니, 써놓고 팀장한테 보내면 되지. 뭐, 그거 오래 걸린다고, 4월 말까지. 끌어. 재보는 건가. 아휴, 하여튼, 머리 아픕니다. 세상이 참 망가져 가고 있죠?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서비스직 일하다 보면요.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져야 될 수준이냐. 그거는 아닌데,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정말. 예를 들면, 센터에 있는 정수기에 뭐 이렇게 물을 떠다 먹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종이컵으로 하든지. 근데, 물한 네, 세 통, 네 통을 갖고 와가지고, 물을 떠서 집에 가져가. 아, 어떤 40대 중반 아줌마인데, 아줌마 회원인데, 나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 먹으려고요 막 이지랄 떠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게. 하, 처음 봤어요. 나 여기 이 업계, 이거 예전에 얘기했나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와, 떠갖고 갖고 가요. 뭔 그래 그지근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 그거 못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면 센터에 왜 나오냐? 와,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아 이렇게 회원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윗사람인 팀장님한테는 얘기했더니 이거 한 번만 더 이러면 이 사람 자를 거라고.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나또 여기 와서 별의별 인간을 봤는데, 진짜 다른 헬스장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못 보던 형태를 여기서 봐요. 뭐 정수기 그물 받침대를 열어보더니 거기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 뭐 그런 건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 왜, 그것도 우리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또 신기하게도 그 검침 기록 카드가 있잖아요. 정수기 옆에 붙어 있잖아요, 보통.
그거 왜안 오냐고. 아니, 이게 정수기가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 이게 뭐몇 개월 단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물반지태나 이런 전반적인 청소는 저희가 보통 하고, 필터 교체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교체만 그분들이 하는 거다. 그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겠다. 이번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난뭐그 지적이 무조건 틀렸다 그건 아닌데, 그야 어떻게 정수기 물반침대 열어서 보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나 진짜. 그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센터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두기 전에 한번 이제 스트레스 풀어보려고. 5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아줌마인데, 그 남편분은 여기 다니는데, 근데 웃긴 건그 아줌마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다시 왔어요 오늘. 몸을 보니까 운동을 안 했어. 한달쉰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옆에 센터를 갔더니 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그 지사정이니까.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훑어내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 층간소음.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쉬어야 하는 내 육체와 영혼을 쉬어야 하는 공간인 집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겪으면 이거는 살인 충동 나요. 여기서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밖에 나가면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마주친다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면 되거든요. 아, 근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이거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층간소음 스트레스랑 여러 그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밥 먹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은 연습 쉬고 이 센터에서 수시로 발성 연습하는 걸로 하고요.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 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야 해요. 뭐 본인이 진짜 강철 같은 그런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나이 40세가 되면은 그 전부터 이미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뭐 지금은 말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알아두세요. 그거 알아두세요.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이미 그때 되면은 뇌하고 몸은 이미 술하고 담배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진짜 음식 같은 거 조절하고 막 영양제 먹고 양치 막 치간칫솔 이런 거다 쓰는 저도 이렇게 몸이 힘든데, 물론 치아는 제가 선천적으로 아주 안 좋게 태어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액땜인데, 이 정도만 해도 치근단 젖지술 하나 받은 거 일반 사람분들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유전 치고는 선방한 건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 몸을 그렇게 대놓고 망가뜨리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 감수해야 해요. 진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던지 하던지 하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스파킴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